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죽음 고비를 많이 당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무리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22장에서 보면은, 오늘 22장 21절도 보면은,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를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들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 바울을 죽여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가 안 돼요.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여야 돼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리들이 40명이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안 죽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무리가 40여 명이 여러분 죽이라는 호랑만 떨어지고 있어요. 어쩌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냐?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어쩌든지 이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심장부가 로마예요.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복음을 방해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어쩌든지 방해해야 됩니다. 어쩌든지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마귀는 자기 뜻을 이루죠. 마귀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떨어져.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에서 안 떨어져요. 기도의 줄에서 안 떨어져요. 왜요? 내 힘은 이미, 어떤 때는 우리 힘은 다 끝났어요. 지쳐있을 때가 많아. 근데 성령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어제 우리 교회에서 5번 예배 드리고 또 천안까지 가서, 천안 목청까지 가서 붕이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래 태우고 갔으니까 그렇지, 어제 늦게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한두 시간 자고 또 새벽에 쓰고, 오늘 또 뭐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와서 붕단체를 만들자고 지금 막, 우리 여전도에서 좀 간식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니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부족해도 쓰니까. 그렇죠? 이게 복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40여 명이 네 생명을 노려도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전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네 주위에 사단의 무리가 얼씬도 못하게 할게. 어제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만지지도 못해. 예, 감사해요. 띄워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복음 전에는 사도 바울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아무리 난리를 펴도 여러분 사도 바울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는데 감히 사람이 수만 명이 지켜봐. 하나님이 지키는 게 낫지. 그쵸? 예.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해요. 미치지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누가 감히 지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고 되게 돼 있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3절 볼까요? 22절 보세요. 청년이 천부장에게
저 무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여 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은 그래도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 천부장이 도웁니다. 천부장이 말해요. 청년이니까 청년은 뭐냐면 바울의 생질이잖아요. 바울의 그촉하잖아요. 천부장이 가서 알려줘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가 많은데 도와달라고. 그때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백부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동원됩니다. 왜요? 벌써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이 청년이 알려줬어요. 바울의 생질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밤 아주 한밤중에 바울을 여러분 이송을 해요. 왜 낮에 이송하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바울 죽이는 거거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호송하면 되겠어요? 어느 틈에 누가 죽여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천부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바울을 호송하는데 로마로 호송하는데 어느 시간을 택하겠어요? 밤에 늦게 택하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바울을 지금 몇 시에 호송한다는 거 나가면 안 돼요. 이 소식이 나가면 안 돼. 왜요? 40여 명이 지금 눈을 부리키고 바울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비밀리에 바울을 갖다가 많은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나 볼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밤 3시, 제밤 3시는 밤 9시예요. 밤 9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러분 활동을 멈추는 시기입니다. 아, 이스라엘은요 이 시간 되면은 거의 다 자는 시간이에요. 한밤중에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한밤중에 뭐 12시에도 내가 12시에 한번 저기 집회하고 밤 12시 막차를 전철을 갔다가 한번 타보니까 아유 까득이야 까득. 전철 안에 그 시간에도 차가 어떻게 그 시간에까지 까득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이 시간은요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는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을 이용합니다. 밤 제3시 밤 9시쯤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은 여러분 호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여러분 동원되는지 보세요. 죄인 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인이잖아요. 묶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정으로 여러분 지금 끌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송하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사람 200명을 준비하에. 왜요? 지금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왜래요? 죄인 한 사람을 이송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시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 할렐루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 즉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막 힘들어도 주님의 복음 전하다 보면 새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주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명세계를 보호해서 지금 로마까지 이송해서 여러분 잘 모시고 가야지.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군대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돼가지고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대통령이 여러분 길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세요. 사도 바울 생명세계로 보호하시려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까지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이려는 무리들 때문에 왜래 화가 포기되게 만들으셔.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것을 되게 만드신 역전의 명수십니다. 역전의 명수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단이는 우리를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죽이고 파괴시키러 온 놈이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시키려 왔지만 하나님은 왜래 우리가 예수 앞에 딱 붙어있으니까 파괴시킬지 못합니다. 왜래 더 좋은 일로 바꿔버리세요. 아멘. 더 기도하는 자로 만드셔요. 막 어려움을 주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딱 어려움이 오면 딱 나타납니다. 고난이 오면 딱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들고 막 무너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할 때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더 기도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무릎을 꿇어요. 어려움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에 낙타 무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던 막 철회까지 막 밤새 철회까지 하고요. 할렐루야. 예, 네, 새벽에 막 작정 기도하고요.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당하면 믿음이 있나 없나 딱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알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나쁜 일 당할 때 그 사람 믿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양땐가 이리땐가, 예? 왼편의 선장과 오른편의 선장과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금세 압니다. 금세 압니다. 왜요? 어려움 딱딱 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나와요. 하나님 편에 섰나 마귀 편에 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도요 주님 편 딱 붙잡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와 주님만 있으면 되지. 그쵸? 사람이 어찌하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기도의 무릎을 다 끌면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아무리 떨어뜨려도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됐다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백세에 난 이삭도 바치라니까 그냥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잖아. 지 아들 아주 각을 떠서 태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이려 했는데도요 그래도 모리아산을 백세여둔 아들 이삭 들고 가잖아. 가잖아요. 그럼 큰 힘들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양을 하나 숲을 옆에 하나님 준비해놓고 그 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제는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너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후대의 명문가정 이루고 후대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을 요새까지 하는 복에 복을 주시고 네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 별과같이 빛나리라. 네 허리에서 왕족들이 나올 것이며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요 더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 만나면 더 이상 만나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 예수가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정받으셔야 돼. 어려움 통할 때 막 힘들어하고 이러지 마. 하나님이 지금 딱 보고 해서 여러분 자식 새끼 막 각을 떠서 드리라고 안 하잖아. 그냥 여러분 믿음만 잘 지키면 되잖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대로 요구하셔. 믿음이 없는 건 절대 요구하지 않아.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해야 하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삭 바치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삭 요구하지도 않아. 왜요? 교회 다 안 나와버려. 여러분에게 그거 요구하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에? 저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또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 바치라는 소리 안 해.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교회 안 나와. 왜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다 자기의 믿음대로 요구하시지 믿음이 없는 건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아멘. 네.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짜장면으로 다 당신이 그 한 그릇 5천 원씩 팔아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다 이 지역 사람 먹인다고. 예. 가장 우리나라에 여기 소사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집이잖아요. 그 짜장을 여기 맨날 그냥 무료로 토요일만 되면 이 지역 사람 다 드리잖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좀 쓰고 맛도 없을 거야. 여기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다 예 저분까지 다 보내주는데 단무지까지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니 그 예, 얼마나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요구하셔서 그걸 아멘할 때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 믿음대로 요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니까 지금 로마에서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그 외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니까 외래 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네가 한 일 대라 그러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만난 얘기 쫙 자기 간증해버리니까 딴 사람 같았으면요 울고 난리 날 거야. 내가 왜 복음 전에다가 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고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절대 복음 안 전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절대 그럽니다. 근데 믿음이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예, 믿음이 안 되는 우리 권사님한테 하라름을 하고 왔어. 나 집에 가세요 그래버리지. 예,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집에 돌아가 버리고 승질 나버려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요구 안 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믿음대로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건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크다면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합격. 아멘. 믿음의 합격된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어떤지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실 때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큰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줘요. 예, 복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자꾸 시험 들고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요?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만드셨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 다 아시고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셨대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심령이 어떠한가 옆에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성경에 볼까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까지 준비해. 봐요, 이제 죄인인데도 짐승까지 다 해결해. 예, 죄인을 짐승을 태워서 보내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예, 말이나 이렇게 그 시대에 그런 짐승들을 동원해서 잘 태워서 잘 모셔서 또 여러분 또 거기에 짐승에 태우고 옆에 200명 창을 든 사람 뭐 칼을 든 사람 보병 마병들이 쫙 옆에 모시고 가잖아. 짐승을 태워서 이게 왕의 반열과 똑같잖아요. 그러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가지만 얼마나 천군천사 동원하여 지키겠어요. 아멘. 그러니 믿음 전하다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예, 25절 올려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 편이에요. 또 아래와 같이 편지까지 써서 보내. 여러분 천부장이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 여러분 편지는 뭐냐면 이 사람을 잘 선처해 주세요. 아니 사도 바울을 짐승까지 태워버리고 막 병사들까지 쫙 들려보는 것도 모자라서 편지까지 써서 이 사람 잘 선처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같은 동독도 아니고 이 사람 잘 편지 이 편지 내용을 볼까요? 편지 내용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별 모의를 다 해도요. 하나님이 전군조사 동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세계로 보호하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건들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 건들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역사하고 있어. 여기 볼까요? 글라우드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안하이다.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에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도 앞장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벨릭스 각 총독에게 지금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게 지금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먼저 왜요? 같은 천부장이고 총독이니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했대 안 돼. 왜요?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이들은 총독이고 여러분 천부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말을 듣는 거야.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저기 신학교를 가는데 목사님 그 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10번이라서 그러면 장학금 준대. 가져오라고 내가 써준다고.
그러니까 목회자 하나의 사인이 그 수업료가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혜택을 보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바울도 지금 이 편지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처해달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총독이 이걸 쭉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보호해야 되겠다. 예? 죄인인데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호해달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그냥 보호하시는 거야. 왜요? 사도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야. 길리기아 사람이야. 길리기아 다섯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계속 올려볼래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가 없다는 거죠. 율법 문제에 가는 것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뭐예요? 613가지 율법을 조항을 만들어 놓고 바울을 갖다가,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 중요시했어요. 613가지 율법. 법이요, 법조항이에요, 법조항.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다 거기에다가 넣으면 하라, 하지 말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 하라.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조항에 걸리면은 다 그냥 죄인인 거야. 주님은 이 조항 없다. 위로부터 하나님 사랑, 옆으로부터 이웃 사랑. 그냥 너의 모든 이 법조항을 깨뜨리고 이 법,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걸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살면서 많은 죄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다는 거 다 죄예요. 그 사람을 죽여주면 죄가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다 죄입니다. 이 법정을 만들면 이 땅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법정 필요 없다. 내가 이 법을, 이 법의 죄를 다 사하러 왔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법으로 따지면 우린 죽어야 돼. 사형이야, 사형. 사형 선거 받아야 돼. 법에 계속 재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은 여러분 사형원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받을 사형을 예수님이 친히 당해버리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다. 주님이 친히 사형 원고 받고 나는 무죄하다는 거야. 죄가 10억의 빚을 졌다 봐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와서 내 10억 빚을 갚아주면 나는 빚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사형받아야 돼요. 근데 한 분이 오셔서 이 사형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저 사람의 사형죄 내가 가지고 갈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어,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자유자로 만들었어.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율법이 매일 필요도 없고 자유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예배하세요. 마음껏 손뼉치고 찬양해도 돼요. 마음껏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이 내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예, 여러분 예배서 1장 7절까지 속량고 속죄했어요. 모든 피로 제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칭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감사해. 오해 와서 쫓아 주셔서 감사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냐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됐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거듭난 자가 됐어. 예수 피로 거듭났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는요 묻으면 썩어버려. 아무 열매가 없어. 그냥 썩지 않을 씨,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없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건가 같아서 관절과 골절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를 이 우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성관 같아서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우리를 수술하세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수술하고 오늘 상처 입은 자들을 수술하시고 눌린 자들을 수술하시고 아픈 자들을 수술하시는 성령의 말씀 들을 때 수술받고 말씀 들을 때 치료받으세요. 말씀 들을 때 악한 영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사단은 박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요. 아멘. 어제도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이구 감사해. 말만 하면 떼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성격이 편한지 몰라.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 오늘도 다른 이름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권세. 귀신이 떠나가고 예, 귀신이 떠나가니까 질병도 가져 나가요. 우리 여기 홍 권사님 앉아요. 홍승희 권사님 앉아있는데 그렇게 열이 나고 막 맨날 세브란스 병원 다니는데 그 귀신 쫓아나니까 열병에서 해방되니까 교회 봉사자가 돼버렸어. 예, 저도 그냥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이 악한 영도 쫓아나니까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예, 오늘도 뭐 저기 용인에서 원로 목사님 부부가 제가 3년 전에 붕해 줬는데 어떻게 저를 3년 동안 기억하시고 오늘 굳이 오겠대요. 원로 목사님 부부가. 그래서 내가 오지 마세요.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목사님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 그래서 그먼데서 여기 제가 오늘 바쁜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얼굴은 보잖아요. 안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해서 용인에서 오셔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또 운전도 못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러고 오신대. 노인의 70대 원로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게요. 방송에서 제가 전화로 기도합니다. 꼭 온대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12시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구TV, TV 통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전국과 세계로 다 전파됩니다. 꼭 보세요. 그리고 제 설교도 또 계속 나가고 월요일마다 제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CTS 통해서 또 나가고 구TV 통해서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야 왜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은 교회는 주시 안 해요. 방송에서도. 살아있는 교회는 주시해요. 오늘 방송국에서 여러분 오늘 구TV 12시에 꼭 보세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서 못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꼭 봐야 돼. 예, 저도 그 시간에 이따가 올라가서 제가 볼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따가 10시부터 오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여러분들 다 출연했잖아요. 예, 청가대들이 워십팀들이 또 10명들이 나와서 교회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다 텔레비로 보도되는데 오늘 꼭 보세요. 아, 구TV를 통해서 CTS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 전국과 세계로 알려지잖아요. 지금 얼마나 복입니까? 예, 별별 남들이 보기엔 별별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 별 볼 일 있게 만들어주시네. 아,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별 볼 일 있게 만들어주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돈 많으세요? 돈 없어요. 능력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높이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 예, 그리고 오늘 어루만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셔요. 오늘 여러분 바울같이는 않잖아. 바울같이 힘든 삶은 아니잖아. 내 몸 하나 힘들어서 그렇지 바울 같지는 않잖아. 그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믿습니다. 아멘. 예. 네. 한번 또 말씀을 또 볼까? 여기 또 18절까지 봅시다. 뱀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자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아요. 아멘. 병든 자는 치료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도 여러분 찬양할 때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세요. 찬양하다가도 질병이 떠나가요. 찬양을 막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주주주주 흘리면서 아픈 부분에 손을 흘리면서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나의 병든 몸 입만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입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정말 성령의 의탁해서 정말 성령의 도움받고 손을 들면서 정말 성령의 임재함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기도하고 어차피 찬양할 거 성령의 임재 속에 합시다. 형식으로 하지 맙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 버려야 돼. 형식과 의식을 하는 건 시간 낭비야. 10분을 하고 기도해도요. 정말 성령님이 붙잡는 기도해야 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해야 돼. 중언부언하다 가지 마. 졸다 가지 말고.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이 깨서 이 새벽에 나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섬뜩한 임재함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지 믿습니다. 예. 예. 한 절 더 보고 마칩니다. 23장에 제가 24장 5절까지 하려는데 그건 내일 말씀 전하고요. 예. 이 편지를 계속 읽어줄게요. 예. 30절 보세요.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려 하였나이다. 이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간사한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 죄수 내가 한 명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니 이 사람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관계를 꾸미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간상꾀를 꾸미는 사람이 많다. 관계가 뭐예요? 간상꾀예요. 간상꾀가 이 사람을 해하려고 간상꾀를 꾸미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있으니 이 당신에게 보내면 또 고발하되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죠.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죄수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이미 편지에 이미 내용을 써서 뭔 죄를 저질렀는지 본인한테 직접 말하게 하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버려. 벨릭스 통독 앞에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해. 죄는 심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버리는 거야. 화가 복이 되게 해. 아무리 사단이 막아도 하나님은 일하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사기를 보호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왜요? 아버지 새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지키신다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께 난 천국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일서 5장 18절. 봐요. 감사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 어디 소속? 하나님의 소속. 천국 소속. 사단에게 야 까불지마.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네가 왜 날 건들어. 난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너는 손 못 대. 왜요? 우리 하나님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손대요. 법으로. 그러니까는 이들이 손 못 대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못 대고 유대인들이 손 못 대고. 왜요?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라 사단이 손 못 대. 믿어요? 여러분은 건들고 야 까불지마.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네가 어디 감히 날 손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난 네 소속 아니야. 하나님 나라 소속.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히 기도하셔야 돼요. 에, 나는 거기 소속 아니야. 천국 소속.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아멘. 감히 네가 왜 내 손대. 들은 귀신아. 나 그러고 난 너와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 십자가 밑에 나 심판이나 받으라고 막 떠나가라고 명령해버려요. 받아들이지 말고 질질 짜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 어디 소속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냥 맨날 질질 짜고 있지 말고. 어디 소속?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가 지키는 자. 성령의 능력받은 자. 바로 우리예요.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소속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만지지 말고 하나님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